네, 후성 잠깐 보실 텐데요. 일단 후성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앞서서 대주주에 대한 매물이 있었고 그 부분 자체가 일정 부분 반영이 됐다라고 좀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불화수소 관련해 가지고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는 조금 조정 구간에 지금 좀 접어든 상황입니다. 아무리 뭐랄까 이제 좋은 이슈가 있더라도 중요한 것은 수급도 그만큼 좀 받쳐줘야 되는. 그래서 주식이라는 것이 뭐한 가지에 대해서 좋고 나쁘고를 떠나가지고 전체적인 부분에서 뭐 악우가 조금 맞아야 된다. 그래야지만 종목이 상승하는 그런 부분을 많이 나타내는데 후성을 차트로 한번 같이 분석을 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많은 거래가 나왔던 부분은 항상 이제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요. 주가가 이제 이렇게 이제 상승을 하면서 고가 권역에서 이제 터지는 거래량이 있는 반면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주가가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이다가 이런 구간에서 이제 터지는 거래량이 있죠. 근데 지금 요 거래량 자체는 이익 실현에 대한 거래량보다는 일종의 매집에 대한 거래량으로 봐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매집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도 주가가 여기서 이제 곧장 올라가기에는 상당히 힘듭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더 조정을 조금 거치고 난 다음에 움직일 확률이 대단히 높다라는 것을 미리 좀 추정을 해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지금 상황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시장을 같이 보시면 자, 후성이라는 기업이 앞에서도 이런 트리거가 이루어지면서 주가가 이렇게 이제 움직여 왔어요. 그죠? 이렇게 이제 발생을 하는데, 그러면 여기 뒤에, 여기 앞에서 나왔던 여기까지가 뭐랄까, 한 구역이 되는 거죠. 한 구간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이 구간 이후에, 이 구간에서 시세를 내면서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시세를 이렇게 이제 올리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도 여기 2016년도에 함께 공략을 했던 기억이 나시는 분들도 많이들 계실 겁니다. 그래서 2016년도 한번 같이 보시면, 그때 이제 우리가 바닥 권역에 대한 자리 잡았던 것이 이 자리일 거예요. 여기서 이제 빠졌을 때 6,500원 선에서 돌입을 했고, 그런 다음에 이제 시세가 여기서 한번 더 올라오는 과정들인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사실, 막, 약두배 정도가, 두 배수가 올랐습니다. 그러면, 일단, 세력 입장에서는 일정 부분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이익 실현에 대한 매물도 존재를 했다라고 볼수 있고요. 다만, 이,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불화수소라든지, 지금 현재 이 기업이 주로 하는 것이 반도체 가스거든요. 이런 가스, 특수 가스들이 쉽게 꺼질 수 있는 업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여전히 긍정적인 상황으로 되풀이 될수 있는데, 문제는, 차트적인 부분에서 이런 부분은 상당한, 저항 구간을 현재는 작용하고 있다. 그러면 결국에는 고가 권역에 지금 이렇게 다시 한번더 닫혀져 있는, 12,000원대를 중심으로 닫혀져 있는 그런 양상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고, 자, 이렇게. 여기에서 하단 자체, 지금 일종의 제가 판단했을 때는, 요런 자리들. 요런 자리, 8,500원대 밑으로는 한번 내려올 수 있다. 요런 데에서 한번 깨지고 내려와줘야지만, 투매가 한번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매가 발생해줘야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떠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도 또 세력들도 브레이크를 잡아줄 수 있는 자리가 형성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당장 이거를 여기서부터 주가를 반등을 일으키기에는 제가 볼땐 조금 힘이 좀 부족할 확률이 대단히 높고 오히려 하단은 조금 늘어나야 된다. 차라리 지금 보면 요 자리, 요런 자리부터 요 자리죠. 8,600원 밑으로 내려올 거고요. 대신에 7,200원은 깨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다시 한번더 새로운 바닥을 조금 다질 수 있는, 그래서 불화수소 관련 종목군 중에서 후성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고가 권역에 대한 시세가 너무 많이 났다.
지금 이 구간이 상당한 저항이기 때문에 새로운 매집이 이루어질 확률이 높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번의 투매 이후 거래량이 터지면서 밑에서 받을 수 있는 물량이 존재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추세적인 하락이 좀더 이어질 확률이 높다. 그래서 최저 가격은 한 7,200원선 될수 있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8,600원 밑으로 내려올 확률이 높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